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의 이름을 딴 김호중 수법이란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내면 일단 도망부터 가고 보는 건데 실제 이런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3m 고가도로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내고도 그대로 도망쳐버린 운전자까지 나타났습니다. 구석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깊은 밤, 오토바이 뒤 차량이 상향등을 켜면서 시비가 붙습니다. 왜 그러는데요? 네? 왜 그러냐고요? 차량 운전자에게 술 냄새가 났습니다. 술 먹었네? 신고하자 오토바이를 치고 그대로 도주합니다. 아, 도망갔어요. 저 받고. 이 차량 얼마 못 가 고가도로에서 추락했습니다. 3m 높이였습니다. 운전자는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 1시간 반 뒤 검거됐습니다. 사고 뒤 도주, 부산 해운대에선 이틀 연달아 일어났습니다. 만취해 가로등과 부딪힌 포르쉐 운전자는 7시간 만에 집에서 붙잡혔습니다. 뒤집힌 차량을 남겨놓은 벤츠 운전자는 사흘째 잠적 중입니다. 사고를 낸 운전자들은 이렇게 이런저런 흔적만 남기고 달아났는데요. 음주 사고 후 일단 도망치고 보는 이른바 김호중 수법에 경찰은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음주 측정을 피하고 일정 이상 시간이 지나면 혐의를 벗을 수 있다는 계산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저 조사 이제 기간이나 이런 데 이거 많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하니까요. 그게 좀 한계가 있다. 음주 의심 사고 뒤 술을 더 먹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도 공공연합니다. 지난달 운전 연습을 하던 19살 여성을 숨지게 한 포르쉐 운전자. 만취 상태에서 시속 159km로 달렸습니다. 가해 운전자는 병원에 이송된 틈을 타 편의점에서 술을 사 마셨습니다. 20일이 지난 오늘 재판에 넘겨졌는데 공소장엔 추정 음주 수치만 담겼습니다. 꼼수를 부리면 더 큰 처벌을 받도록 하는 입법이 시급합니다. JTBC 구석찬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